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쭉 해서 모델링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는 문제도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이 하나로 되었으면 단면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요. 링크도 조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동장치 2번 부품 서포터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는 본체 아링크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링 방법은 요동장치 본체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서포터 모델링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럼 우선 문제 돌면서 모델링할 때 필요한 치수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치수부터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넓이값이나 높이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핀이 들어간 구멍의 크기는 8mm입니다. 그리고 볼트는 M3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을 M3 잔입하기 규격을 조정시켜 모델링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이 치수는 여러분 이제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정면대에서 모델링을 안 할 겁니다. 평면대에서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 치수는 필요 없고요. 이 높이값 8mm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면대에서 필요한 치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모델링 한 것과 치수는 이제 동일하고요. 아래쪽 부분이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각도값이 들어간 부분 있죠. 저 부분이랑 똑같이 모델링 해주시면 됩니다. 3D에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체랑 이제 동일하죠.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쭉 해서 모델링 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는 문제도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이 하나로 되었으면 단면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요. 링크도 조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두 개로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 처리가 여기까지 된 것이고 여기 단면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부분이 한 개로 되었으면 단면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저 링크를 조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3D에서 제가 한번 단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한 다음 정면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뷰가 보이시죠. 절반을 단면한 아래쪽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 부분만 이런 식으로 단면 표시가 된 거고요. 아래쪽 부분은 단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립된 걸 보셔도 현재 보시면 이제 링크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쪽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저 링크가 조립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을 하나로 모델링하는 실수는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인벤트에서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으로 사각형 중심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개 스케치 해줍니다. 전체 지수값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전체 지수는 37이었죠. 그 다음 이 높이 값은 이제 9mm였습니다. 아래쪽 높이 값은 이제 1mm였고요. 이 거리 값은 이제 18mm였습니다. 스케치와 치수 기입을 다 하시면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은 한 개, 두 개 다 선택해 주시고요. 방향은 대칭 선택해 주시고 거리 값은 43mm였습니다. 입력하시는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윗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Alt-W 누르신 다음에 와이어프 변경해주시고 중심선 한 개 꺼줍니다. 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변경해주시고요. 원 실행하신 다음에 중심선에 원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접선 구성 조건으로 이 원과 끝에 선 찍어줍니다. 선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에 한 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한 개 더 그려줍니다. 접선 구성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원 찍어주시고요. 다시 이 원과 아래쪽 선 찍어줍니다. 자르기 단축키 X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 원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날려주시면 됩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값 뽑아줍니다. 반지름값은 10mm였죠. 그 다음 이 점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값 이제 12mm였습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동일 선택해줍니다. 위에쪽 선이랑 아래쪽 선이랑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 선택해주신 다음에 방향은 반대이고 거리값은 전체 간동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교차 선택하시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Alt-Q 누르신 다음에 음영 처리를 변경해주시고 확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되었을겁니다. 뷰를 아래쪽으로 좀 돌리신 다음에 밑면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변경하신 다음에 스케치 해줍니다. 원한 게 대충 그려주시고 이 원의 지름값은 이제 8mm였습니다. 형상 투영을 이면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생길 겁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이 중심이랑 이 중심 찍어줍니다. 이 거리값은 23mm였죠.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까지 거리값은 18이었습니다.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선을 한 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구수 조건을 나중에 주실 분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찍으시고요. 나는 선을 끄을 때부터 접선 구수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마우스 커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시면 구수 조건이 뜰 겁니다. 이때 딱 찍어주시면 바로 접선 구수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접선 클릭하고 찍고 찍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각도 치수 뽑아주시고 각도 값은 14도였죠. 입력해줍니다. 스케치를 다 하셨으면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은 1개, 2개, 3개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요. 이 거리값은 8mm였죠. 8mm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Alt-Q 누르신 다음에 음영 처리를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모델링이 되었을 겁니다. 위쪽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와이어프레임을 변경해줍니다. 형상 투영으로 이 아래쪽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생기실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해주시고 구멍 단축키 H를 눌러줍니다. 투영된 중심점 선택해주시고요. 이제 구멍에
유형은 단순 구멍입니다. 시트는 카운트보어 종료지점은 전체 간동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카운트보어 규격, 이제 즉 자리파의 규격을 조율시켜야 합니다. M3 카운트보어 규격은 이제 드릴 값은 3.4mm, D 값은 6mm, DP 값은 3.3mm입니다. 이건 이제 공당 조율지점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이 지름값은 D 값인 6mm가 되고요. 이 T 주값은 볼트 무리가 묻히는 깊이죠. 3.3mm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지름값은 드릴 값이 3.4mm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아주 예쁘게 카운트보어 구멍 가공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도면 위쪽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생겼죠. 문제도면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어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대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윗면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 눌러줍니다. 와이어프레임 변경해주시고요. 아래쪽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으로 투영되는 원에 4번점 찍어주신 다음에 수평선 한 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점을 찍어주신 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한 개 선 그어주세요.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선택해주시고 방향은 반전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값이라고 끝을 선택해주시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구멍 가공된 깊이 있죠. 이면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지표 선택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었을 겁니다. Alt-F 누르신 다음에 미러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 피처 선택해주시고요. 미러 표면 선택하신 다음에 원점 클릭해줍니다. XY 표면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은 똑같이 이제 모델링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쪽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 바로 스케치 마무리 해줍니다. 구멍 단축키 H를 누르신 다음에 투영된 중심점 찍어줍니다. 구멍의 유형은 단순 구멍이고 시트는 없음입니다. 전체 간동 선택해주시고 이 구멍의 지름값은 8mm였죠. 8mm 입력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정핀이 들어가는 구멍 가공도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 뷰를 조금 돌리신 다음에 이쪽 모서리 선택해주신 다음에 필렛값 넣어줍니다. 여기 필렛값은 본체는 똑같습니다. 1mm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모서리 선택하시고 목깎이 눌러줍니다. 여기 라운드값은 3mm죠. 3mm 입력해주시고 나머지 전부 선택해줍니다. 이쪽 모서리 선택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쪽 모서리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도 다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포트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포트 모델링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본체랑 똑같기 때문에 쉽게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